의성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펫월드가 4월 개장을 앞두고 문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펫월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실내 도그런장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합니다.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국민체육센터 인접지에 설치된 펫월드는 반려가족과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도그런, 수영장, 캠핑장, 펫레스토랑, 체험공간 등을 갖춘 복합 테마 공간으로 4월에 개장합니다.